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압도적 차이로 가장 사랑받는 그룹 1위에 올랐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어서 국내는 물론 전 세계 K-POP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9월 6일 스타뉴스는 한국 갤럽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보이그룹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무려 74%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이그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조사 대상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로부터도 7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대에서 67%, 30대에서 66%, 40대에서 76%, 50대에서 83%,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74%의 지지를 얻었다고 한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빅뱅,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엑소, 세븐틴, 샤이니, 2PM, NCT, 워너원 등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이그룹 톱10에 올랐다고 한다. 방탄소년단이 2위인 빅뱅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이그룹 1위에 올라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 채널 김기자였습니다.